네, 오늘 이거 종합반 개별 상담 요청한 친구입니다. 그것까지 얘기해도 돼요? 우리 종합반에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많아. 선생님이라고 돼요? 아니, 올해 되게 특이한 게 저희 종합반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한둘이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 그것도. 아니, 특이하게 가만히 있어봐. 영어 선생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과학 선생님들이더라고. 과학 선생님들이 저희 종합반에 좀 많이 오셨습니다. 예, 과학 선생님들 아무래도 과학 잘할 건데, 뭐 우리 친구는 이제 수업 듣는다 했는데 수업을 이제 안 듣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우리 종합반 분들 중에 그분들은 계획은 꼭 있어야 돼, 계획. 수업을 듣는 거하고 똑같이 두달 코스 안에 1회독이 돼야 되고요. 하루 분량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이니까 문제를 바로 풀으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어느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기출문제를 최신 기출문제 한 2, 3개년? 뭐 4개년까지 봐도 돼요. 봐서 그거는 뭐 정리하고 그럴 게 아니고요. 이런 범위에서 나오는 거랑 감만 잡으면 돼요. 이 정도 난이도에 이 정도 범위구나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두달 코스로 해서 우리 기본 강의와 똑같이 하루 계획 나와서 하루 계획 동안 문제 풀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는 이제 수업 들어온다 했으니 화학은 수업 안 들어간 거고 화학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하나라도 구멍 뚫린다 좀 고생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들어가서 뭐 복습한다라는 겸해서 듣고 있으면 되니까 편하게. 물리화학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자극 좋아해요? 자극 좋아해? 뭐 하여튼 선생님 틀리면 쪽팔린 거야. 아 이거 자극용이에요. 진짜 건드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고. 그래, 그럼 물리화학은 그렇게 잘하면 될것 같고 생물지구과학은 어차피 나중에 다 암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암기도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만 암기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문제 나오면 이제 다 같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자연과학이 100점 목표가 아니고 75점 정도 목표니까 틀릴 거면 틀리면 돼요. 뭐 그거는 뭐 그것 때문에 범위를 갑자기 무슨 뭐 피트급으로 올린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물지구학은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거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외우시고 하시면 돼요. 그건 뭐 나중에 되는 거니까 물리화학 먼저. 그러면은 특허는 어떻게 복습하고 있어요? 특허 아직 감이 잘안 잡혀가지고. 어?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물어볼 사람 바꿔야겠네. 오늘 수업은 아니,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들으면 다 이해가 수업 되는데, 시간에 뭔 소리 하는지 알아요? 왜냐면 앞쪽은 찍먹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허를 약간 20년 됐나? 한 5분의 3까지 듣다가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듣다가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있는데 3분의 1 정도 하다 말아서 앞은 다 알거든요. 아, 그 하다만 게다 기본 강의예요? 네. 근데 이게 수업을 들을 때그 부분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뭔가 민법은 전체적인 뼈대나 스토리나 약간 제 스타일이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고 재밌어지는 스타일인데 뭔가 아직 판례도 안 하고 너무 그냥 형식적인 얘가 약간 절차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약간 부분 부분 의욕이 이렇게 떠있다 있는 느낌이라. 일단은 수업 들어온 거 그거 한 번만 필기 자료 보고 그다음에 쌓아가는 건 우리 조문특강 부터 하거든요. 조문특강 때 본격적으로 쌓을 거니까 지금은 좀 떠본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우리 필기자료 제일 앞에 파트 목차 잡아놓은 거 있어요. 그냥 그 목차만 계속 한번 외워보세요. 절차 총칙 안에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기간, 서류 이렇게 일단 그것만. 그거 되게 짧잖아요. 근데 그것만이라도 일단 잡아두면은 괜찮아. 그리고 민법은 양이 뭔가 방대하잖아. 하루에 배운 게 법도 들어가고 판례도 들어가고. 근데 특허는 지금 하루 배운 게좀 적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냥 배운 양이 적었을 뿐이지 내가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적은 양을 그렇게 하면은 다 맞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민법하고 차이점이 하루에 배우는 양이 좀 적고 적은 대신 우리는 좀 이해 위주로 가고 내가 왜 이렇게 정리할 내용이 없지?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그걸로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우리 류원 선생님이나 장하면 선생님, 류원 선생님은 장하면 선생님이야. 하여튼 류원 선생님이건 장하면 선생님이건 나가는 수업하고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제 수업은 나간 내용 적은 게 맞아요. 그렇게 가면 돼. 혹시 이게 상편도 앞쪽을 살짝 들었었는데 옛날에 근데 약간
예시를 약간 하면서 하니까 조금 괜찮았는데, 그럼 혹시 작년 판례 강의를 같이 겸해서 듣는 거는 비추를 하시는지? 아니 근데 이제 내가 걱정이 판례 강의 뭐 들어도 되지 들어도 되는데 그러다 또 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약간 오야 뭐 마음속에 담아도 그런 스타일 아니죠? 아 그럼 또 하다 마는 거 아니야? 아 크게 걱정되니까 왜냐면 지금 수토일이라고 그러면 수토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수요일은 민법 듣고 거야? 바로야? 5시부터? 여기 4시 반까지 가야 돼서 이걸 못 5시부터 그러니까 다 하는 듣고. 거네. 풀타임 하는 거네. 5시부터 10시. 풀타임하고 토요일은. 토요일은 2시부터 10시까지. 그건 더 풀타임이네. 그러면 그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되고 우리 원장님들 밥을 안 주잖아. 밥 먹을 시간 안 근데 주잖아. 약간 최근 2주 해본 결과 공부하는 게더 힘들던데, 원래 가르치는 게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갔더니 약간 오히려 휴식되는 그러면 나더 불안해지는데? 이거 이러다 공부하다가 또저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공부가 더 어려워? 야, 그래. 일단 우리 친구는 무조건 끈기를 어디 책에다 써놔. 혹시 올해도 내가 하다 말면은 나는, 진짜, 뭐, 안 된다. 센 표현을 써. 뭐, 욕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 그렇게 반응이 자극을 해야 돼. 좋았어. 자극해서, 지금 많이 반복하고 자신 있게 된 거는 아주 전문가처럼 잘 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상을 올라가면 아주 잘할 사람이야 강사로서. 근데 정상 올라가기 전에는 걸어야 되거든. 걷다가도 계단 나오고는 어려운 거 걸어야 되고 그래야 정상 올라가. 이게 잠깐 힘들면은 그동안은 돌아갔어. 정상까지 안 가고 오랜 가야 돼. 그래서 끈기 있게 가야 되는데 끈기 있게 가려면 등산하고 난 비슷한 것 같아. 등산 가요? 안 예, 가지. 가본 적 있긴 그렇지. 아이 한데. 아 이게 저그 등산도 가다가 정상이 안 보이니까 우리 힘든데 뭐 하러 가 해갖고 그만 내려가거든. 근데 하여튼 등산 갈때그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도 처음에 너무 빨리 걸어가잖아요. 다리가 후달려서 쉬던가 내려가. 그래서 그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 꾸준히 끝까지 올라가게, 그것도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내 역량 안에서. 그래서, 지금 판례를 하는 건 무조건 좋지. 근데 제 걱정이 하다 달리다가, 잠깐 또 지금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코스인데, 무너질까 봐. 난 유일한 걱정이 그거 같은데. 하면 좋아. 근데, 혹시, 말릴까?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게 뭔가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돼야 남는 것 같아서 뭔가 휘발이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약 판례 하면 휘발 중간에 안될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 좀덜 날아갈 것 그러면은 같은데. 이게 민법 수업 듣고 특허 수업 듣고 물리화학은 수업 안 한다 하더라도 판례 언제 할 거야? 그러네요. 아니, 시간을. 시간 중간에 금요일이 좀 수업이 금요일날? 적으니까 월요일이나. 그러면 내 추천은 들어오는 보되 하루에 너무 무리해서 듣지 말고요. 뭐, 아, 근데 요일을 정해야 돼. 그것도 판례도 시작했으면 하다 말면 안 돼요. 맞죠. 무슨 요일 할래요? 길게 잡아서 그러니까 조문특강 때까지. 아, 그렇지. 기본 강의랑 같이 맞추면 돼. 그래서 월급에 하나씩만 하나만 넣죠. 2개? 그러니까 한 회차 정도 남는 그럼 어디에 꼭 써놔야 돼. 판례도 하루에 2개씩 안 들으면 나는 더 글로리 봤어요? 거기 맨날 개새끼 그러잖아. 그거 써놔야 돼. 올해는 무조건 난 정상 가봤으면 좋겠어요. 정상 가면은 난 잘할 것 같아. 아, 우리 강사들 되거든. 작심삼일이 너무 심해서 어떤 거? 작심삼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좀 관리 받아야 될것 아니, 끝까지 가서 거기 강의도 하고 우리 강의도 하고 하면은 멋있잖아요. 잘할 것 같아, 난 강의. 특허해도 되고 민법해도 되고 우리 자부해도 되고. 그러려면 일단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끝까지 가는 게 분명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어디 종이에 다 써놔야 돼. 그게 의지예요. 그건 그 정도 해보죠, 뭐.
어차피 기본 강의도 아파트는 많이 들은 거니까. 근데 민법하고 달리 공부할 내용이 너무 적어 보여서 좀 뭔가 떠돈다 이런 느낌 받는 거니까 공부량 늘리면 되니까 판례를 부담 없이 하루에 2개씩. 근데 판례가 특허가 개정이 너무 많이 되는 아, 판례 거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판례는 그렇게 바뀌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법은 많이 바뀌지만. 종이 많이. 그래서 작년 판례 듣고 있어도 돼요. 하루에 2개씩 월금은 항상 한다. 그것만 고정해서. 아, 2개보다 너무 힘들면 뭐 하나로 줄이던가 해갖고. 근데 꼭 끝까지 가야 돼. 그거는 그렇게 하죠, 뭐. 그다음 약간 이게 진짜 원래는 약간 이렇게 주변에 이번 1차를 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거의 지금 안 하겠다 쪽에 마음이 기울긴 야, 했는데 지금 우리 저 종합방 와서 뭘안 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2차를 아, 미리 2차를. 시작하는 거를 2차가 지금 제가 올해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종합분들한테 2차 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2차 기본 강의하고 2차 GS 오고 있어요. GS까지 못할 것 같고 거쳐지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1차만 온전히 해도 사실 경쟁이 좀 그렇긴 하니까 2차를 갔다가 불안한 느낌 들면은 이제 1차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친구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2차를 가려면 판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판례를 알아야 갈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말한 그 올해 1차 보신 분들은 작년에 이제 기본 내거 기본 조문 판례까지도 다 들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2차를 간 거거든요. 근데 판례가 안돼 있으면 2차 아무것도 그죠. 안될 지금 못 수가 하죠. 있어요. 지금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합격한 고등학교, 고등학교 선배가 있는데 기득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기득으로 가셨는데 1차 때 미리 2차를 조금 해놨대요. 근데 이게 2차가 너무 장기간이 되면 나중에 포기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뭐든 빨리 끝내야 돼. 뭐든 그러니까 그래서 질려요. 일단 생동차를 목표로 해야 이제 기득을 할까 말까 하니까. 그건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또안 좋은 케이스를 본게 이제 2차를 미리 준비를 하다가 1차를 30까지 지금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2차를 다 국가 까먹는 거야. 국기여서 이렇게 5월에 모의고사를 봐보고 결정을 하면 근데 뒤엔 또 너무 바빠질 것 같고 어쨌건 지금 판례 강의 끝나야 2차 갈수 있으니까 후반에는 네 판례 강의를 인강으로 인강으로 듣는다라면 뭐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원래 정식 코스면은 한 8월쯤에 끝나니까. 작년 종합반 친구들이 9월에 잠깐 2차 간 애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판례 강의 끝나고 1차를 복습하는 게 아니라 2차 가면서 1차 복습을 같이 한 거지. 어차피 특허 상표는 똑같은 그죠. 내용이니까. 그런 친구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욕심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항상 욕심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는 그렇죠. 거고. 점수 나온 걸. 그러면 그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아니야, 이건 그런 건 점수로 하는 게 없어요? 아니야. 이게 점수로 하는 게 아니고, 점수가 안 나와도 갈수 있어. 이거는 일단 가려면 무조건 내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정해놓은 그 계획을 꼭 실현하고 남들보다 공부를 꼭 더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갔는데 내가 뭐 모의고사 아무리 점수가 많아도 갔는데 자꾸 이거 2차 하고 있는데 1차가 불안해. 옆에는 다 1차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안해. 그럼 그건 그만하는 소리야. 본인 마음속에서 기준점이 있어요. 점수가 아니야. 본인 마음 기준점이야. 항상 효율을 생각해야 되는데 불안하면은 공부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여전히 2차 욕심이 있다 하면은 잠깐 맛을 봤는데 맛을 보다가 아,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가 1차도 자꾸 포기하게 된다. 그러거나, 아니, 불안하다. 이러면 바로 손놔야 돼. 그 이게 궁금한 게 근데 민소보다는 특허 상표를 하는 게 훨씬 민소는 그거는 하면 나는 안 지금, 되겠지. 너무 오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갈리더라고요. 그냥 민소 개념만 딱 그냥 안 돼. 한다랑 그게, 뭐 9월에 갑자기 민소를 가면 그래도 너무 그게 꼬이면 민소가 양도 많고요. 그래서 1차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민소는 기본만 하면 하나도 안 남아요. 민소는 기본에 우리 최영덕 박사님으로 예를 들면 최영덕 박사는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까지 해야 돼. 기본 강의만 하면은 그 내년 다 까먹어. 하나만 해. 어차피 내년에 도움 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개념만 딱 하고 그거 다 까먹고 하나도 안 남아요.
특허선표 2차가 1차에 좀 심화되고 좀 깊게 배운 느낌이 아니면 좀 완전히 다른 아니, 영역이에요? 저 같은 내용이고, 네. 올해 1차 시험이 2차 스타일로 좀 나왔어요. 그 문장 길이가 20줄 넘는 게 2차 문제예요. 그런 건 도움이 되지, 2차 갔다 오는 게. 2차 스타일이거든. 약간 원리 베이스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원리? 그러니까 약간 납득이 안 되면 원리는 나는 안 하는 1차에서 많이 거고. 하지. 2차는 아, 1차 원리를 그래. 아는 걸 바탕으로 우리 쑥쑥 나가지. 판단하는 거. 일단 판례 강의만 빨리 끝내는 게 네, 2차는 판례가 끝나야 갈수 있어요. 특허만 해도 될까요? 안 되지. 2차를 만약에 아, 미리 채점할 때. 2차. 아, 2차는 특상밖에 못 하죠. 그렇죠. 민소는, 그러니까 이게 남아야 되는데 내년이 네. 살짝 하는 건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면 특성 그냥 기본만 하는 것보다도 그냥 둘 중에 하나라도 좀뭐 그래도 잘하는 되고, 게 나은 거. 그래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욕심과 시간을 보는 거야. 욕심은 다 하고 싶지. 근데 물리적 시간도 봐야 되고, 이제 본인의 마음속에 나오는 기준점, 내 이거 되나? 이런 불안감도 봐야 되고, 그거는 그때 가서, 그때 가면 또 그때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 스케줄이 나오거든. 그거 봐서 시간 보고 결정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궁금한 게 나중에 얼마의 모의고사 보는데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몇등 정도 안으로 목표로 잡는 게 좋은지 월말 뭐고? 네 아, 그거는 통계적으로 아니야. 목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등을 목표로 해야지. 그 맞죠 1등 목표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말 모의고사에서 10등 안에 들었어. 그렇다고 넋 놓으면 그거는 안 되지, 절대. 그래서 그래도 월말 모의고사에서 80점 넘는 애들은 합격하죠. 한 10등까지는 80점 넘는 것 같은데? 그거 우리 통계치 다 작년 거 있으니까 게시판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 점수가. 그거 다 괴물이라고 불렸던 애들인데. 물론 이제 본인도 그렇게 돼야지. 10등 안에 들어봐요. 한번 1등 해봐. 제시분들도 있는데 아, 이겨야지. 제시들도 내년에 같이 경쟁자인데, 그뭐 제시만 먼저 합격하고 또 맞죠. 내 여차표가 따로 있는 거 아닌데. 아니, 당연히 5월에 그렇게 못 오지. 5월에 그렇게 못 오고, 한 11월 정도부터 11월. 10월까지는 그렇게 못 오지. 그럼 작년에 그 유튜브에 올라오신 분들은 거긴 초시생들이에요? 초시도 있어. 나 그래서 괴물 같다는 진짜요? 거야. 그건 신기한 거예요. 그건 진짜 괴물이야. 괴물들은 뭐 따로 있기 나름이니까. 고민은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꼭 끝까지 네. 완주, 이거를 1차 목표로. 그리고 스스로를 채찍질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난 체력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체력. 그거 쉽지 않은 코스예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몇 살인데요? 24살. 어? 네? 그러면은 뭐 아까 뭐 나이가 많다 그러지 않았어? 졸업은 안 했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면은 체력이 될 수도 있는데, 아, 네. 그래도 봐야 돼요. 슬럼프가 지겨워서, 반복된 패턴으로 지겨워서 오는 거랑, 체력이 떨어져서 우울감으로 오는 거랑, 남들하고 비교하다 좌절감으로 오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 체력 하여튼 조심하고, 우울증 와서 슬럼프 오니까. 그리고 절대 그 좌절감도 갖지 말고, 좌절이요? 5월에 예를 들어서 꼴등해도, 아이, 또 어차피 승부 보는 건 내년 2월인데. 저는 너무 오히려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 그러면 상관없고. 많아서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딱 그것만, 체력만 잘 보면 되겠는데? 체력 보고 완주.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스토일 그것도 저 줄이던가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후반부에는 하루 종일 외워야 되거든. 전반부는 기본 강의 듣고 그럴 때는 좀 시간이 날수 있지만 후반부는 독학하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 종일 이거에 온전하게 매달려야지. 이거 외우다가 갑자기 다른 거 하면은 외웠던 거다 까먹거든. 시험까지 하는 것도 좀 그럴까요? 아니 수능 보는 일 때문에 막 이렇게 애매해서. 그쵸. 좀에서 한번 생각해 봐. 아, 근데 고3 반이야? 고3도 있고 장난 아닌데? 약간 아, 그큰 학원이 아니라 작은 학원이다 아니, 보니까 그래. 장난 아닌데? 과학을 좋아해서 응? 과학을 좋아해서 잘 됐네. 아무튼 잘 멋있게 합격해서 네 나하고도 같이 강사하자고. 우리 쪽 그러면 강사도. 아니, 잘할 것 같아. 일단 녹화는 아, 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